내가 술이 좀 취해서 길가에 오줌을 좀 쌌지. 아, 그랬더니 그 앞 가게 주인이 나를 혼내더군. 그래서 주먹으로 그 사람 얼굴을 몇 대 깠지. 그 사람은 50살, 나는 29살.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나를 연행하더군. 감히 나를 잡아다가 파출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아주 우습게 보냐. 소리 지르며 전화 책상 마구 부셨지. 소시오패 수가 궁금한가요. 우리 딸이 아주 제대로 컸어. 언젠가 SNS에다가 울 아빠 건들지 마라 이 개객기들아 라고 쓰더니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썼더군. 내가 생각해도 칼은 이해가 되는데 계란은 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우리 마누라도 등판을 했지. 소시오패스 어쩌고 하더라고. 난 순간 깜짝 놀랐어. 혹시 내 얘긴가 하고 말이야. 아, 내 얘기 아니야. 아니 사실은 나도 몰라. 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고발하든가 구속하든가 뭐 마음대로 해. 묻지 마. 이거 생방인 거 모르는 거냐고. 소시오패스 가 궁금한가요. 소시오패스가 궁금한가요. 나는 알겠는데.